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신재생 에너지의 지출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죠. 또 요즘에 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시대와 아주 관련이 깊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화제로 인해 잠시 외면받고 있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 일렉트릭 구독자 여러분, 지난 직류편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두 번째 LS 일렉트릭 Y 시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바꿔서 LS 일렉트릭 R&D 캠퍼스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명드릴 ESS가 이 R&D 캠퍼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모되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노트북에는 배터리가 있어서 이 전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데요. ESS는 이런 배터리가 여러 개 모여있는 큰 컨테이너 박스, 즉 아주 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로 연평균 30%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죠. 그러나 국내 ESS 시장은 지난해 화재 사고와 함께 REC 가중치 변경, 특례 요금 제도 일몰 등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문제로 시장이 잠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ESS에는 배터리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SS 안에는 배터리 외에도 BMS, PCS, PMS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LS 일렉트릭에서 생산하는 것은 PCS와 PMS입니다. PCS는 전력 변환 장치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 충전하고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어 보내는 역할을 하죠. PMS는 전력 관리 장치로 ESS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에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에너지를 다루기 때문인 것이죠. ESS의 원리는 태양광 모듈에서 받은 전력을 PMS, PCS로 보내서 배터리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R&D 센터가 어떻게 ES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 같이 R&D 센터 지하 3층 ESS실로 가보실까요? 자, 우리는 지금 LS 일렉트릭 R&D 캠퍼스의 지하 3층에 있는 ESS 실에 와 있습니다. 배터리 실은 바로 직류를 저장하는 그런 배터리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LS 일렉트릭 R&D 캠퍼스 지하 1층에 있는 BEMS 스테이션입니다. BEMS는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서 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죠.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들을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이용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ESS실을 보셨는데요. 그럼 ESS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효율적인 전력관리. 태양광은 낮에 전력을 모을 수 있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 방식의 특성상 불규칙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는데요. ESS를 활용하면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의 충전 그리고 방전을 통해 발전된 에너지의 출력을 안정시키고 전력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비용 절약. ESS는 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처럼 저장했다가 이렇게 꺼내 먹는 거죠. 셋째, 전력의 안정성. 부하 변화가 심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죠. 그럼 LS 일렉트릭이 가진 ESS만의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미트템. LS 일렉트릭은 1974년 럭키 포장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국내 전력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ESS 구성품 중에서 PCS, PMS 제조사이자 EPC사로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죠. 전기를 잘 알다 보니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ESS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엔 ESS 화재 예방 시스템인 BTS를 개발해 국내 ESS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ESS 누적 설치 용량 600MW 이상의 다양한 ESS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책과제 참여를 시작으로 2013년 본격적으로 ESS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산업용 ESS, 신재생 에너지 연계 ESS, 변전소 ESS 등 사용자의 편의성 및 성능이 향상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파커 하니핀의 ESS 회사를 인수하면서 산업용 ESS 기업의 입지를 더 확고히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ESS, 이 정도면 미스템 맞죠?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의 설명부터 LS 일렉트릭이 가진 ESS만의 특장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전기, 전력에 대한 궁금증을 타파할 수 있는 LS 일렉트릭 Y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Y 네. 이거 인사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 인사할 때, 아침에 인사할 때 LS 일렉트릭 Y.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 LS 일렉트릭 Y.